네. 네, 1교시에는 머리가 좋다. IQ. 이것이 지금 아이들의 다양한 지능을 이해하는 데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 그래서 다중지능이란 개념 소개해 드렸고, 그다음에 학습 스타일. 좀 간단하게는 촉각 신체 학습, 또 시각 학습, 청각 학습 이렇게 되는데, 선생님들이 워낙 청각 학습자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그 갈등이 벌어진 학생들이 왜 나대거나 이렇게 무기력을 가장하냐면 선생님과의 그 스타일의 차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여기 그다음에 시각 학습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6년 전인가요? 이 타이포셔널이라고 하는 거를 소개했는데요. 여기 이게 타이포셔널이라고 하는 건 영어 글자, 타이프라이터라고 하죠. 타이퍼로 그 글자를 가지고 딕셔너리 그 의미를 표현한다는 뜻인데요. 여기 지금 인상적인 애가 여기 보이실 겁니다. 이게 벤치. 지금 거침이 없죠? 예, 이런 것들인데요. 이거를 천호중 1학년의 그 하반, 가장 공부가 안 되는 애들, 영어 점수가 20점, 30점밖에 안 되는 애들. 얘네들한테 이 과제를 내줬더니 거침없이 이걸 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아, 착각이다. 얘네들이 그 하반 애들을 영어 바보로 만든 거는 누구의 책임이다? 교사의 책임이라는 거죠. 저는 이 애들의 능력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디 갔나? 좀 이따가 또 소개가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각학습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선생님들이 대한민국 선생님들이 지금 어려워하시는 게 ADHD 아이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셔요. ADHD 애들이 한두 명만 있어도 뭐 전혀 컨트롤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많이 봅니다. 근데 이건 ADHD가 신체 학습자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저기 보시면 이게 새로 고침을 좀 한번 해야 될것 같으네요. 네,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넷이 잠시 끊겼었어요. 워낙 많이 링크를 걸어놔서 아마 메모리가 좀 딸렸는 모양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보시죠.
자, 여기 자, 여기 지금 이른바 수동태라고 하는 거 중학교 2학년쯤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 중학 우리말에는 이렇게 수동태라는 그런 개념이 없어가지고 애들이 이거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간단하게 하다 했다는 건 능동태고 되다 지다 받다 시다 당하다는 수동태다. 이걸 노래로 만들어서 패러디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 이 아이하고 이쪽에 있는 이 아이 두 아이가 그야말로 다른 수업 시간에 ADHD다라고 많은 디스를 당한 애들이에요. 그 실제로 여기 보시면 드럼체가 보이실 텐데 얘가 수준별 수업이니까 애들이 돌아가는데 얘네들이 중반 애들입니다. 중반 애들이로 수업하러 들어왔는데 영 수업 시간에 뭐 손가락으로 뭐 손가락으로 뭘 이렇게 딸그락딸그락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두 아이가. 그래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학교 보컬 밴드반 드러머였더라고요. 그래서 잘 걸렸다. 그거는 아이들의 특기가 있으면 바로 활용을 하거든요, 수업에. 그래서 제가 주말에 검색을 해가지고 천호동에 그 악기점을 검색했더니 나옵니다. 가서 제일 좋은 드럼 두채 주세요. 그런 거예요. 왜? 이 아이를 수업 시간에 써야 되죠. 자, 얘네들이 낯선 행동, 뭐 떠든다는 이런 낯선 행동을 하는 것이 무엇에서 비롯된다? 관심 끌고 우울한 데서 비롯된다. 그런데 이것을 치유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시오시오감과 지읒지읒감, 소속감과 자존감이 필요한 거죠. 그 얘네들이 이작 스타가 됐습니다. ADHD를 다루는 방법, 여기 아예 이제 연주까지 신경 쓰였어요. 알고 보니 이 녀석들이 펜비트라고 이 펜을 가지고 딸그락딸그락 뱅뱅뱅 예, 드러머. 자, 신바람이 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거를 바로 이 대변한 말이 우리가 왜 ADHD냐? ADD는 뭐 ADHD와 비슷한 겁니다. 우리는 ADD가 아니거든. We are EOE. EOE는 요거 준말입니다. Engage me. 나를 좀 수업에 포함시켜 줘. 그러지 않으면 일이 열받거든. Enrage는 화가 나서 폭발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90년대 말부터 봤던 디지털 세대 애들이 바로 인게이지 세대예요. 참여를 시켜주지 않으면 폭발을 하는 세대. 그래서 제가 초등 선생님들께서 이거 근데 이런 애들을 ADHD라는 애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노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초등 선생님들께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초등 저학년일수록 좋아요. 초등 저학년에서 이 노래를 애들이 입에 흥얼거리고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과천에 있는 초등학교 연수회 가서 제가 1교시에 무기력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애를 썼고요. 이번 시간에
나대는 애들 때문에 선생님들이 괴로움을 겪으시는 거를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ADHD 특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애들이 그 1절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ADHD 애들이 거짓말장이라는 그런 그 비난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애들은 머릿속에 생각하면 이미 나와 있어요. 입 밖으로. 그래서 입 밖으로 나왔으니까 자기가 한줄 몰라요. 그렇게 ADHD들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로부터 나댄다고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자존감이 상처를 입고 그래서 우울해집니다. 2절. 내가 겪는 어려움. 이 ADHD 애들이 집중력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컷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집중하게 해둬라. 수업 시간에 애가 뭔가 하는 것이 있으면 도와줘라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ADHD 애들을 선생님들께서 뭘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봐요. 친구들이 왜? 친구들이 나댄다고 공격하는 바람에 애가 우울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겪는 어려움, ADHD 끼워주고 칭찬해주면 해낼 수 있어 도와주겠니? 요것들이 그반 애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반 애들이 그 아이가 규칙도 잘안 지키고 그러니까 짜증나지만 못난 행동할 때못본 척하고 내비둬 못본 척하고 애가 바람직한 행동할 때 박수 쳐주자. 그러면 정말 학년 초에 아무리 심한 ADHD도 학년 말에 학교장상 모범상 받습니다. 자, 여기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 과천 초등학교 교사연수 가서 제가 선생님께 부탁드렸더니 이렇게 MP3를 보내주셔서 제가 노래를 만든 겁니다. 저는 이 노래를 대한민국 모든 초등학생들이 모든 학생들이 얘네도 중학교 3학년 애들도 이 노래 좋아가지고 재밌어서 죽습니다. 예, 꼭 만드셔서 보급해서 저에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자, 그 지금 이 제가 이 마마 제가 연극처럼 이제 저 이런 애들 이런 소품이 필요한 애들에게 무엇을 허하자? 그러지 아니하시면 머지않아 반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뭘까요? 이거 쓰고 한게 이게 지금 뭐 수업인가요? 어떤 뜻 보면 뭐 지랄 어른 입장에서 보면 지랄 같은 거 쓰다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애들은 몸이 뜨거워요. 움직이고 싶습니다. 그런 아이에게 움직일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 그쵸? 손님들 같이 연극 대사처럼 마마 같이 연극 대사를 해보겠습니다. 시작. 마마 저들에게 치라를 허하옵소서. 그러지 아니하시면 머지않아 반란을 일으킬 것이옵니다. 공감하세요? 그러나 반란은 이미 일어났었죠. 실은 이미 90년대 말부터 학교 붕괴란 말이 있을 때이 디지털 세대의 반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그 어려움을 겪고 이겨내신 분들이죠. 이런 거. 이 정도 돼야 애들이 하반 애들입니다. 하반. 영어 20점, 30점. 이 노래를 가르쳐주고 율동을 하라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재미있어 합니다. 얘네들이 하반이에요. 그리고 저 아이들 6명 중에 5명 정도가 성적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무기력하거나 나댈 때는 사실은 이 수업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라고 애들이 포기해 있는 상태. 그렇게 보시면 거의 제 35년 경험으로는 정말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애들. 또 영어를 이제 신체학습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런 수행이 나오게 된 거는
휴대폰에 영상 기능이 생기니까 제가 얘들아 단어를 이제는 만화로 표현하지 말고 몸으로 표현해도 된다. 5초 이상이면 된다. 용량이 때문에 이제 5초 이상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건 얘가 엑서사이즈, 몸으로 운동 이거를 표현한 거예요. 몸으로. 자, 선생님들 보세요. 제가 5초면 된다고 그랬는데 얘가 몇 분 했어요? 4분 57초로 했어요. 이게 지금 아마 어린이 대공원역, 여기 어린이 대공원역입니다. 세종대 앞에 지하철에서 이걸 하고 있어요. 야, 근데 제가 5초면 된다 그랬는데 왜 5분을 했냐 그랬더니 얘가 그 수업 시간에 눈 뜨고 자는 애였거든요. 그런데 이 녀석이 제가 어쨌든 쉬는 시간 그 쟤는 무기력한 척할 때 애들 관찰합니다. 계속. 지네들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질긴 놈이 이긴다 그랬으니까. 가지고 보니까 애가 쉬는 시간이면 공 들고 나가요. 나가서 볼 차다가 땀 흘리고 들어와서 쉬는 수업 시간에 쉬어요. 그래서 요 녀석 봐. 근데 운동장에서 뛰는 속도가 달라요. 애들 만화처럼 쇽쇽쇽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혹시 체대에 관심 있냐 그랬더니 체대 가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졸업생 중에 체육대학 간 애를 이제 멘토로 소개를 해줬어요. 카톡방을 열어줬습니다. 야 너랑 비슷한 놈 하나 있으니까 멘토링 해라. 그리고 방 열어주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형이 체대에서 윗몸 일으키기 실기 만점이 1분에 60개가 넘는데요. 30초에 30개 하고 1분에 60개는 다릅니다. 한번 해보세요. 배 끊어져요. 근데 이 형이 멘토 형이 너 1분에 50, 60몇 개 하려면 하루에 300개씩 꾸준히 복근을 유지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300개에 도전하는 거예요. 자, 지하철 소리 들리죠? 네. 그러면 이 아이는 왜 이런 과제를 이렇게 했을까요? 멘토형을 소개해 준 데에 대한 감사의 표시죠. 결국 얘가 체대는 못 갔고요. 그 사회체육과를 갔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어딘가에 사회체육시설에 체육지도사로 아마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어른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 얘는 우리 반 중학교 2학년 때 담임하던 애인데 일진이에요. 일진 짱. 근데 이 녀석이 쉬는 시간이면 쉬 맨날 이것만 쉬는 시간에 컴퓨터 복싱한다고. 근데 애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되거든요. 양아치 됩니다. 그 제가 체육선생한테 체육선생님 마침 동갑내 친구예요. 그래서 야 아무게 저 뭐 축구 좀 하면 안 되냐? 그때 그게 축구를 어떻게? 그 저 뭐 또 지구력이었는데 안 돼 안 돼. 그 저는 어쨌거나 어른은 애들보다 반발 앞서가야 되니까 제가 연구를 했어요. 지구력은 없는데 순간 임팩트는 있단 말이에요. 슉 소리가 날 정도니까. 그래서 고민 끝에 며칠 뒤 고민했습니다. 고민 끝에 아하 그러면 골프를 하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골프를 하려면 돈이 좀 많이 드는데 엄마가 그때 당시 무당이셨는데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그랜저 타고 다니시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께서 깜짝 놀라셔요. 어? 걔 형도 프로골퍼인데? 그러시는 거야. 그러더니 알았어요. 그럼 제가 한 두 달 정도 레슨 시켜봐서 괜찮다 싶으면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두달 뒤에 애가 어머니 보시기에 코치님이 상당히 소질이 있다. 좀 학교에 천덕꾸러기 수업 시간에 수업 봐 이해 못하니까 수업 시간에 그냥 분탕질 치고 그러던 아이거든요. 그런데 두 달 동안 그 레슨 받고서 가을에 바로 서울특별시 골프협회 선수 등록을 했어요. 김모군입니다. 그 제가 등록증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교실에다가 붙여놓고 이거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붙여놓고 애들한테 그랬죠. 얘들아, 아무개랑 이제 복도에서 권투 같은 거 이렇게 장난하면 안 된다. 만약에 얘가 다치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 같이 장난친 사람에게 있다. 그러고 나서 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죠. 학교도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 당시 골프 선수들이 이렇게 골프 시합을 많이 하니 그래가지고 1년에 뭐 6개월 이상을 아마 수업을 필드에 나가서 했고요. 지금 프로 골퍼입니다.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들어가 봤더니 이 애가 전 세계 투어를 하면서 골프 시합에 참가를 하더라고요. 정말 천덕꾸러기. 그런 얘가 신체 지능이 있는 거죠. 정말 너무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봐줄 눈이 있느냐? 얘는 저 이제 페이스북 친구인데 어느 날그집 페북에다 이런 영상을 올려요. 이건 벨리 댄스 학원입니다. 문어처럼 움직이죠. 제가 얘가 이런 노래를 올렸길래 너 선생님한테 파일 하나 보내줄래? 선생님도 유튜브에 올릴게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저한테 이걸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올렸죠. 근데 이 아이를 참 어른들이 잘 해야 되는 게이 아이를 날라리로 만들 것이냐, 날라리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재주꾼으로 만들 것이냐는 선생님들 태도에 달려 있거든요. 저는 얘는 얘제 수업 시간에 열심히 했습니다. 왜? 인정받으니까 열심히 제 수업 시간에 했고요. 근데 다른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하고 그렇게 자꾸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제 요거는 학습 무기력 요거 한번 보실까요? 이게 이제 촉각 학습자 말씀드릴게요. 여기 그 사진 보세요. 이렇게 이건 돌봄 카페의 어느 선생님이 이런 거대한 구조물을 만듭니다. 여기에 이렇게 됐습니다. 광주의 김은미 선생님께서 특수교사 단톡방에 이 사진을 올려주셨어요. 오늘 아이들과 발도르프 조형 예술을 하는데 아이들이 느려서 배움을 못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아이들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몰랐거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몸을 사용해서 잘하는 게 있는데 앉아서 학습을 시키니 안 되는 건 당연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신체 학습자라는 말에 너무 많은 공감을 하고 있다. 어떻습니까? 열린 문이 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정말 보통 아이들 같으면 이렇게 거대한 구조물 만들 생각을 못하지 않을까요? 정말 많습니다. 여기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들 잠깐 한번 봐주세요. 요거는 고3짜리 애인데 얘는 본인이 수업 시간에 저한테 커밍아웃을 했어요. 자기가 ADHD라고 선생님 저희 가족은
모두 ADHD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가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얘는 쉬는 시간만 되면 칼을 깎자, 칼을 나무젓가락을 꺼내서 칼을 깎, 나무칼을 깎고요. 그래서 제가 또 길 살리는 김에 뭐 집에 깎아놓은 칼 있니? 그랬더니 나무칼 있니? 이렇게 그래서 애가 보내줬어요. 사진을. 그걸 가지고 제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 칼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조회수가 제가 올린 것 중에 랭킹 1위로 20만이 넘어가요. 이게 조회수가 참 놀라운 일인데요. 이 아이에게 탁월한 그런 재주가 있었던 거죠. 이게 렉이 걸려 용량이 많아서 이 워낙 웹페이지 용량이 많아서 렉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 덕분에 제가 제 수업이 제 평생 소원이 그 외화 10달러를 버는 거였어요. 10달러 외화. 그 뭐냐 영어 교사로 태어나서 내가 만든 콘텐츠로 그 외화를 벌어보는 건 의미가 있지 않냐. 돈 벌라고 하는 건 아니고 상징적으로 10달러를 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영상이 저를 10달러를 벌게 만들어 줬어요. 왜냐 이 영상이 이 구글 유튜브에 올려놓으니까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많으면 이렇게 얼마씩 돈을 이렇게 적립해서 주는데 이단이 이게 워낙 조회수가 많으니까 저에게 10달러 그 쿠폰을 주더라고요. 그제 소망을 이룬. 여기 ADHD 고등학교 선생님들 한번 보시죠. 여기 얘가 자기소개서 한거 하고 제가 또 추천서 써준 게 여기 있습니다. 컴퓨터 관련 학과에 갔고요. 그래서 ADHD라고 포기하지 말자. 네. 스크래치 페이퍼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초등 선생님들도 잘 살펴 한번 보세요. 이 촉각 학습자들은 특히 연말에 뭐 기말고사 끝난다든지 진도 다 나갔을 때 이때에 뭘할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근데 이 촉각 학습자 애들이 하반 애들 이런 거 엄청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스크래치 페이퍼하고 그런 거 좋아합니다. 지금 칼라링 이거를 구글에서 이미지에서 영어 단어 플러스 칼라링이라고 검색을 하면 엄청난 양의 칼라링 도구가 나와요. 서양 사람들은 칼라링을 일종의 학습의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과 칼라링, 사과 한글말로 사과 칼라링이라 그러면 별로 안 나오고요. 애플 칼라링 이렇게 검색하시면 엄청나게 나옵니다. 제가 코비드 기말고사 끝나고 코로나 수업 한번 하시라고 제가 코비드19 칼라링 영어로 이렇게 검색해 본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들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도 높이실 수가 있고 여기다가 이런 수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려받아서 이미지를 저장하도록 해서 또 뭘까요? 코로나 퇴치 프로젝트 PNG 코비드 선생님이 직접 검색해서 내려받으셔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애들에게 이걸 색칠하라고 해도 되고 온라인 수업하실 때 요거 페인트 여기 페인트가 있거든요. 페인트를 색칠을 고르면 이렇게 색을 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애들 같으면 프린터가 없는 애들은 인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택해서 애들이 여기 택해서 뿌리고 이런 식으로 색칠해봐라 해서
숙제를 해서 내라. 그러셔도 되는 거죠. 예, 뭐 빨간색 칠해서 여긴 빨간색으로 칠해볼까요? 이렇게. 예, 그림판으로 연결해서. 저는 포토샵 그런 거 못합니다. 못하는 게 자랑은 아니지만 그림판은 다 컴퓨터에 있으니까 모든 아이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저장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내라 그러시면 학년말 수업에 윤기가 반짝반짝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지금 화면이 공유가 됐나 모르겠다. 화면 공유 못안 됐겠다 이거. 죄송합니다. 다른 프로그램은 좀 공유가 안 되지 참.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끝으로 노래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옹달샘 노래로 만든 겁니다. 태어날 때 경쟁률 3억 대 1이었죠. 반에서 1등, 전교 1등, 부러울 것 없어요. 나의 경쟁 상대는 나 자신일 뿐이죠. 1만 시간 즐겨 하면 나도 최고 전문가.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영상이 여기 링크되어 있는데 지금 아웃이 됐습니다. 요 노래 애들 경쟁이 우울감을 낳거든요. 저는 이게 3월 초에 그럽니다. 야, 반에서 1등, 전교 1등이 무슨 문제냐? 니네 태어날 때 이미 3억 대 1이었어. 의미가 있으려면 3억 대1 이상이어야지. 그래서 나의 경쟁 상대는 내가 여러분 칭찬할 때도 기준을 어디다 둬요? 여러분의 과거에 둔다 그랬죠? 여러분의 경쟁 상대는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의 여러분 과거일 뿐이에요. 1만 시간을 즐겨 해서 최고 전문가가 됩시다. 이렇게 3월 달에 애들을 설득합니다. 헬렌 켈러가 한이 말. 행복의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들이 열린다. 자, 여기 지능의 문 하나가 닫혔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열린 문이 하나 있다는 거죠. 패러디에서 같이 이 문장을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지능의 문 시작. 지능의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들이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대개 닫힌 문들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우리를 향해 열린 문을 보지 못한다. 네, 오늘 강의를 압축한 거죠. 문이 하나, 지능의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이 반드시 열린다. 맨날 놀기만 애들하고 어울려 놀기만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아이에게 있는 그 대인관계 지능을 살펴보시고 맨날 낙서만 한다. 그 아이에게 열린 시각학습자의 능력을 보시고 맨날 운동에 미친 듯이 땀을 흘리게 해그 아이에게 신체 학습의 영역을 살펴봐 주셔라. 블럭을 할 때도 마찬가지. 자, 몇 가지 팁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학부모 연수할 때 학부모님들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거 말씀드리면 엄청 좋아하십니다. 시험 볼때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이려면 탁월함보다 뭐에 주목해 주셔라. 진보, 더 나아진 것에 주목을 해 주세요. 그래서 몇점 도달하면 뭐 휴대폰 바꿔준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점당 얼마? 지난번 중간고사가 70점이었다. 그러면 기말고사에서 1점당 얼마씩 애하고 협상해서 그래가지고 마일리지로 주셔라. 그러면 어머니들은 그렇게 돈 주면 애들이 버르장머리 없어지지 않냐? 우리도 다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나 나중에 고등학생쯤 되면 돈 달라고 손 벌리지 않습니다. 내적 동기의 마중물이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어머니들께 말씀드리기를 뭐 시험 보거나 시험 통지표 보고 돈 주지 마셔라. 어차피 시험 준비하느라고 애가 고생하지 않았냐. 근데 결과보다 뭐에 상을 줘라? 과정에 상을 주셔라. 그래서 내 네, 과정. 그래서 시험 끝나는 날 이면 아침에 껴안아주면서 오늘 마지막 날이지. 고생 많았다. 오늘은 실컷 놀다 오라. 그러면서 초딩이 만 원, 중딩이 2만 원, 고딩이 3만 원. 대학생 우리 딸내미 시험 끝나서 제가 5만, 너 시험 끝난 다음에 점심 먹으면서 제가 5만 원짜리 줬죠. 과정을 칭찬을 해주자. 고생했잖아요. 결과에 상 주지 마시고. 같이 한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먹고 살만하지 않냐? 그렇다면
먹고 살 만할 만큼 우리가 애썼으면 이제는 뭐가 남는 장사다. 애들은 지 할 일도 좀 하게 내버려 두면 어떨까. 자, 한 외고생이 남긴 유서가 8일 아침 트위터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 외고생은 자살하면서 단 네 자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이제 됐어. 시작. 이제 됐어. 입니다. 얼마 전 한 외고생이 제 엄마에게 유서를 남기고 베란다에서 투신했습니다. 유서는 단 네 글자였습니다. 이제 됐어. 엄마가 요구하던 성적에 도달한 직후였습니다. 그 아이는 투신하는 순간까지 다른 부모들이 부러워하는 아이였고 투신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그런 아이였을 것입니다. 더 이상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숙제 드릴게요. 여기 아까 그 검사지 다중지능과 학습 이것도 여기다 드릴까? 검사지 내려 주소 위에 주소 가시면 이거 나오니까 여기 가셔서 검사 해설지 출력하셔서 어머니도 해보시고 아버님도 해보시고 그래서 서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 다름을 이해하는 것은 아이에게 상당히 허용성이 늘어납니다. 두 번째 오늘 강의 소감문 강의 소감 가장 도움된 내용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강의할 때 좀 더 어머니들께서 한 거를 제가 다음 강의할 때 많이 도움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그런 식인 거예요. 한 분이 퇴근 후 아이를 만났을 때 15분간 등을 보이지 말라. 그것이 어머니께서 굉장히 가슴이 찔렸다 그러시더라고요. 애가 와도 뭐 키번호로 해서 들어오니까 왔는지 안 왔는지도 그걸 몰랐는데 앞으로 실천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한두 마디 뭐 감사합니다 이런 그런 거 말고 무엇이 도움이 되었는지 저에게 알려주시면 더 완성도 높은 강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질문 주시면 질문 주실까요? 채팅창으로 질문 주셔도 되고요. 음소거 해제하시고 질문 주셔도 됩니다. 4시 반이네. 중학교 퇴근 시간이네. 퇴근 시간을 사수해야 됩니다. 궁금하신 거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어찌 좀 속이 좀 뚫어지셨나요? 애들 무기력화 때문에 참 그러고는 나대는 애들 때문에 나대는 애들은 역할 주시고 무기력한 애들은 애들 그 아이의 숨겨진 지능, 숨겨진 재능 찾아서 하시면 사고 치라 그래도 안 칩니다. 소속감과 자존감이 우울감에 낯선 행동에 훌륭한 백신이거든요. 네. 채팅창에다가 이렇게 한 말씀 남겨주시고 나가셔도 되고요. 네. 주무관님. 네. 네. 강의 종료하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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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좋은 강의 해주신 강사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강의 끝나고도 혹시 뭐 다시 듣고 싶으시거나 좀 궁금한 게 있으시면 강사님의 블로그나 유튜브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감기, 코로나 조심하시고 오늘 강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서로에게 박수 보내드리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예, 제가 이 강의 녹화한 거 영상 거기 아까 그 주소에다가 정리되는 대로 바로 올려놓을게요. 그러니까 잘 준비하셔서 어제 오늘 강의 들으신 분들은 이제 충북의 학부모 연수 강사입니다. 부탁드려요. 바이바이. 수고하셨습니다. 예.